책을 덮은 다음에는 좀 약간 유명하다고 하는 문학 고전들 읽고 나서요. 뭐 죄와 벌이건 뭐 롤리타건 뭐건 간에 햄릿이건 간에 책장을 딱 덮자마자 아 이거 무슨 뜻이구나 교훈이 뭐구나라고 바로 알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? 이방인을 딱 덮고 나서 아 인간 실존을 다루는 작품이구나 정말 멋진 문학 작품인걸 왜 고전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런 경우가 없으실 겁니다. 대부분은 책장을 덮고 나서 어리둥절합니다. 어리둥절하고 그때 그 어리둥절한 경우 어리둥절함의 이제 이유를 찾으면은 그때 그 이유가 나의 정체성과 서사와 과업에 대해서 말을 해주더라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.